Yo, 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주말에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영상 작업도 하긴 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의와 제보가 있어서 역시나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에 직접 댓글도 남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 래퍼 미드쿨러의 킬 더 갱이라는 곡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에게 CG 무브먼트의 45라는 디스하는 곡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45의 곡이 올라왔습니다. 이 곡이 그 미드쿨러의 그 킬 더 갱에 대한 곡에 이제 답을 전하는 이제 곡이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바로 Who Are You? 라는 곡이고 피처링에 킹치가 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제가 댓글을 보면 디스곡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디스가 아닌 것 같다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킬 더 갱이라는 곡이 나온 이후로 지금 45의 Who Are You가 나왔고 그리고 비드쿨러가 다시 또 그 새로운 곡을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과 어떤 시기들로 봤을 때 서로 간에 디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외국인인 입장에서 이 디스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막이 있었고 어떠한 뭔가 자세한 그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킬 더 갱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그냥 단순히 음악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외국인으로서의 그냥 저에 대한 감정들을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드쿨러가 또 답가의 형식으로 곡이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리액션 비디오는 제가 또 추후에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은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45의 Who Are You?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가사 텍스트가 없어가지고 좀 제가 댓글을 올렸는데 이제 가사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제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제 캄보디아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45의 Who Are You? Featuring 킹치 오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o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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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i chụp liên miên kia mà cùng ấy tay nát kia ai hai cùng ai buộc Who Are You라는 곡의 의미에서부터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이들의 어떤 입장들이 약간 비드쿨러의 어떤 곡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 약간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Flow가 약간 디스의 느낌이 든 것 치고는 펑키하게 가는? 약간 즐기는 느낌의 랩 플로우들인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럴까 상황을 진지한 느낌보다는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jump late. Jump. Bong, good to climb. Up the climb. And chill the game. Chillin' soon, come on late. After 20 by clock. Could you guide that? Come up. Bring my right, flim and duck. Little bit dope, show the clang. On that bank, came and check. Bomb and come back, come on. But you have to choose the sass on that. Brap high, net that do on rock moy. Jump time, supply, high day, brew it. Strike rock, jump noy, bong rock beat. Some like my bad strike. I can buy hurt me, I can buy hurt me, I can buy hurt me.45의 Who Are You featuring 킹치 오디오 리액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비드쿨러와 45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Who Are You에 대한 답가로 이제 추정되는 비드쿨러의 Don't Ask Me의 그 가사를 해석하고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 힙합의 요즘 분위기랑도 조금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 힙합에도 이제 정말 젊고 어린 래퍼들이 아무래도 그들이 보고 자란 이제 아티스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랩 계열 아티스트들이 많고 그 아티스트들은 이제 스타일이 이제 뭔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뭐 이런 이제 보여주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의 곡들을 많이 쓰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래퍼들도 있습니다. 두 진영에서 바라보기에는 둘 다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안 이쁘게 보는 것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젊은 래퍼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진짜 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만 강한 척을 한다. 뭐 장난감 총을 들고 뭔가 총을 쏘는 신용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 그래서 뭐 인스타 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조롱의 의미로 약간 비드쿨러가 이제 생각하는 힙합 음악에 대한 자세와 45가 생각하는 힙합 음악에 대한 약간 태도와 자세가 약간 정서가 좀 달라서 저는 이런 디스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일단은 제 추측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뭔가에 마찰이 있었고 뭔가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가 단순히 이게 만약에 진짜 디스곡에 대한 이제 답으로 전달하는 디스곡이라면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스곡에 대한 디스곡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한국 힙합에서 또 래퍼들 간의 디스곡들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미국 힙합에서 래퍼들 간의 어떤 디스트랙이 이제 오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음악들을 적지 않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음악들에만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비트 초이스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급하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해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한테 뭔가의 도발을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어찌됐든 후공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비트 초이스를 거기에 맞는 공격에 잘 맞는 트랙으로 이제 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드쿨러의 랩 스타일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하드하잖아요. 45도 랩 스타일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들은 공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스처로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킬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막 와 이건 랩 스킬이 와 끝내준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해석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캄보디아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의 어떤 래퍼스의 가사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상대한테 진짜 결정적인 래프트 훅을 어퍼컷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가사다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가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랩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두 아티스트 간의 이 디스트랙의 승자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뜻 답은 못해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는 있지만, 비디오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또 자세한 더 이야기는 비드쿨러에 또 이어지는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저희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